교회가 지금 기도냐 아니냐 이것을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세요. 아무리 그 삐딱한 과거 뭐가 뭐 무슨 뭐 치우치하니까 뭐다 별 희한한 거 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감 이게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지금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신학교, 수원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미래 몇 년 후에는 신부가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히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신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도 이제 별의별 기도들, 특히 이제 거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전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믹스된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 편히 앉아가지고 무슨 단전호흡 하지 않습니까? 참선하다보면 배꼽 운동만 하다가 한 시간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니까 아닙니까? 기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단전호흡 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무념무상의 이 몸을 잘 평온하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시간이니까 그거 한 시간 하면 어떻죠? 평온해요. 그리고 뭐가 치유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 되면 어디 가죠? 해변가 가서 수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근데 수영하러 해변가 들어가기 전에 한참 준비운동을 합니다. 준비운동만 한 시간 하다가 물가에 안 들어가고 집에 가는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물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영하기 위해서 준비운동만 한 시간 동안 하다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서는 아 기도 정말 좋았다, 잘했다라고 힘이 남아서 가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기도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와 만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성인 성녀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핵심으로 꼽은 게 뭐냐? 예수님과의 교감, 만나는 겁니다. 성례 대제사 역시 다양한 그 출애굽상 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꼽은 게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그 복음서 있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말로 기도 중에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늘 그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곁에 두고서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성경을 피고서는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보고 그것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은 기도의 기본을 이렇게 기본기를 잘 익힐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중심에 누굴 두나 예수님을 주세요. 특히 이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생애 그 중에서도 순환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깊이 있게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점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사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정말 정점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묵상이란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순환, 죽음 이거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게 녹아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손정아, 자, 우리는 정신적으로 늘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그 거룩하신 인성에 대한 최대의 사랑의 점차로 불타올라서 항상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께 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청하고 슬픔 중엔 그분께 하소연하고 위안을 느낄 때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행운에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고 복잡한 기도문 따위를 찾으려 말고 자신의 소망과 필요를 밝히는 단순한 말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단시일 내에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자가 묵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 기도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우러지고 모여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묵상하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비춰짐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얻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통합되도록 초대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기도의 단계.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능동적 기도가, 거듭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노력하는 그 거듭기도를 능동적 거듭기도라고 합니다. 이 거듭기도는 성녀가 가장 선호했던 기도였고요. 주위의 그 수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주위의 신자들에게도 권했던 가장 좋은 기도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거듭기도는 머리를 많이 쓰는 출입묵상 기도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감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성녀는 출입묵상 기도보다는 마음을 사용하는 이 거듭기도를 훨씬 선호했습니다. 성녀의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질을 살펴보건데 성녀가 자기가 선호했던, 좋아했던 기도 이거는 좀 기도하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기도를 종합해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그 심리 유형 테스트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MBTI 있지 않습니까? MBTI는 그 16유형으로 나뉘죠. 16유형으로 대략 성녀가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분의 어떤 기질을 대략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외향형, 직관형, 그리고 감정형, 개방형. 이게 이제 MBTI 그 유형 그 사인은 이렇죠. ENFP입니다. 여기서 주기능을 담당하는 직관형과 감정형을 보면은 평소 성녀가 편하게 생각하는 기도 방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쓰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같이 올라오고 직관적으로 뭘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직관적인 어떤 그 어떤 정감적인 이런 기도가 더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영혼의 성과 완덕의 이런 데서 자신이 선호했던 기도 방법을 제시한 게 주로 이 정감적인 이 거듭기도입니다. 근데 출입묵상 기도는 지성을 많이 활용하고 수입하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 유형을 보면 thinking이라고 하는 사고형 있지 않습니까? 사고형의 사람들이 출입묵상 기도를 더 잘해요. 그리고 그게 재밌고. 근데 사고형이 아닌 감정형 사람들은 출입묵상 기도보다는 이 거듭기도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영혼의 성, 또 완도인 같은 데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선호했던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거듭기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녀는 기질적으로 머리보다는 마음을 많이 사용하고 직관적이며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갔던 거죠. 실제로 성녀는 이 기도를 알게 된 이후로 주로 이 기도를 출연하면서 신비기도의 문턱까지 다다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한 뭐 백 몇십 분 정도 여기 신단도 계실 때, 생긴 게 다 달라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 유형이, ISFP예요. 상당히 정감적이고 그런 사고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것도 좀 정감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그 사람이 생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형이면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고 그렇게 편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만나고 교회 진리를 또 묵상을 잘합니다. 반면에 정감적인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죠? 그 생긴 대로 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과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주위 가족들,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의 그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맺는 방식이 하느님과 그대로 이어지는 게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녀가 여기서 영혼의 성이나 완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성경과 또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기도를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도의 방법을 딱 만들어서 1811적으로 다 그것만 하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자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 만큼 그 기준에 맞게 각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고유한 기도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에게 맞는 기도는 뭐냐? 거듭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에게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그냥 직관적으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그러면서 단순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도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선호했고 주위 사람들의 가장 많이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거듭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기도 방법을 얘기할 때 신비적인 기도까지는 우리가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녀 데레사의 만약 고유한 스타일, 어떤 색깔이 배어있는 기도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거듭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소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는 기도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녀가 영혼의 성과 완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거듭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자신을 거둬들여서 하는 기도예요. 즉 영혼의 주요 능력들인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활동 그리고 오감 있죠. 오감이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개의 오감의 활동 이것을 이런 그 감각기관의 활동들을 줄여서 우리 영혼 안에 현존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그분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분과 보다 깊은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기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16세기, 17세기에 정적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이단적 어떤 영성 운동 그룹이 있었는데 정적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죠. 그래서 이제 수면기도 들어가는데 거듭기도 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에서 저희 수도원마다 이제 기도할 때 불을 꺼요. 경단이 소성단이 이제 한 시간 동안 불사하면은 불을 갖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조명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밝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죠. 대화도 하는데 기도할 때는 조명을 약간 어슴푸레해서 예, 눈이 다른데 시각적인 어떤 효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지만 그러나 졸릴 때는 잠깐 성경을 펴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있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당 여러분들은 이제 성당 가서 이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당의 조명이 대체적으로 약간 그 평소에는 어슴푸레합니다. 잘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하기에 좋은 조명입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성녀대리사가 말하는 거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살펴볼게요. 이 거둠기도는 개혁 프랑스어 회원들이 15세기 중반부터 스페인 중부지방에서 개발해서 퍼뜨려나간 중요한 기도 방법입니다. 특히 그 기도 교과서 중에 최고 교과서가 오순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 쓴 제3기도 초보입니다. 성녀가 바로 이걸 만나고 그 위에 기도에 아주 깊이 투신하고 신비적인 기도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도, 이 거듭 기도의 중요한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성녀가 영혼의 성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 뭘 글을 쓰거나 뭐
개념을 설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좀 알아들어야겠다. 성경은 인간 영혼의 구조, 인간의 구조를 세 단계로 봤어요. 인간 존재 구조를. 보통 우리가 영혼과 육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과 육신이 아니라 세 단계. 가장 외적인 어떤 인간 존재의 외적인 부분을 육체라고 봤고,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을 영혼으로 봤고요. 인간 영혼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 하느님과 인간을 통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을 영이라고 봤어요. 영.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잘 보존하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이후로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인간을 설명을 할 때 영과 혼과 육체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위에 교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도식으로는 준비를 안 해봐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도식을 봤을 때 가장 그 내면에 있는 부분이 영이에요. 그리고 중간이 영혼이고 제일 위쪽이 이제 육체라고 보면은, 자, 영혼이 인간의 자아가 속한 부분이에요. 자유가 속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상 인간 얘기할 때는 영혼을 인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인간이 영, 하느님이 현존에 계신 영으로 내려가는가, 아니면은 육체 바깥,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외적인 오감의 어떤 그런 어떤 쾌락이나 또는 지기적인 상태로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따라서 그게 영적인 진보냐 쇠보냐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대사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많은 영성가들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성찰되었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그 그리스도교 유산으로 전해져 오던 영과 영과 육체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의 삼중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 우리 영혼의 가장 심연에 계신 하느님, 그 영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깊이 내려가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감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이 여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진보이자 우리 내면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리 영혼 안에 현존해 계신 바 그 삼일차 하느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애정을 다 모아드리고 우리의 오감의 모든 활동을 모아드려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거듭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듭기도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성녀가 가르쳤던 가장 그 선호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활동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능동적인 거듭기도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거둬들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온전히 하느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는 그런 더 깊이 있는 거둬들이는 상태 있죠.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거둡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의 은총이 주도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거둡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심리적인 기도의 초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거듭 기도 단계에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의 능력을 거둬들이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영혼의 성 4분반 3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각이나 능력들이 이 성을 떠나서 몇 날이고 몇 해고 행복을 등진 다른 족속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때 공안에 계시는 임금님이 그들의 착한 뜻을 보시고는 어렵게 여기시는 마음을 누릴 길이 없어서 당신께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치 어디신 목자처럼
부드럽게 짝이 없는 휘파람을 보시는 겁니다. 이 목자의 휘파람 쪽에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지금까지 빠져있던 바깥 사물을 깨끗이 버리고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목자의 비를 들어서 이 수동적 거듭들을 설명한 겁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어떻습니까? 양떼가 다 몰려 들어오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어떤 영적인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께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거듭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사분반은 이 수동적 거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 기도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 단계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은총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탈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은 늘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자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도 안 한 채 신비적인 은총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도둑놈식보라고 하는 것이죠.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분의 뜻을 드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잘 살아가고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신앙을 묵상은 평소에 늘 그것만 잘해도요 준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도 실천 잘하고. 자,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 들어간 영혼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 봅시다. 고유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기도에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기도, 이 고유의 기도는 뭐냐?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거듭 기도 있죠. 수동적 거듭 기도가 하는데, 이 고유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능력의 수면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녀가 스페인으로 영혼의 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직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그 이름들이 좀 낯설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겠는가? 자, 여기 요 얘기 좀 하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듭 기도와 그 다음에 고유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의 수면 기도 합의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이름 자체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자, 우리 그 처음에 제가 그 거듭기도 얘기하면서 거듭기도의 내용, 핵심적인 그 내용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오감의 활동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 그리고 오감의 활동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둬들였는데 거둬들였지만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동적 거듭기도. 그 다음이 그것보다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런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활동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요한 밤과 같다 해서 고요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이 더 잦아들어서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것은 능력의 수면기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수동적 거듭기도와 고요에게 능력된 수면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좀 전에 제가 그 인간의 그 구조를 설명하면서 영혼과 육체와 영이 세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영혼이 오늘로 얘기하자면 오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그리고 정신에는 특히 우리의 자 그리고 자유의지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에 속한 주기능이 뭐냐면 지성과 기억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기억과 의지인데 기도의 단계가 발전을 하면서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활동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 자, 기도가 발전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밀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본다면. 자, 여러분들 소싯적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머리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랑을 완전히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은 낯뜨거운 어떤 그런 뭐 무슨 말들이라든지 행동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정신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성이 마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성이 마비가 되어가고.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성 토마스가 이제 중세 신학의 대표 아닙니까? 성 토마스 이론에 따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인지작용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성에 속한 하위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성과 기억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마비가 되어간다. 반면에 사랑을 하면 어떤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머무는 인간 능력의 고유한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밀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의지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도가 발전해간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해간다는 것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마비가 돼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점점 더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분방 이후부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완전히 신적인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단계인데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머리는 멍청해지고 의지는 점점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그 단계를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성녀가 처음에 걷어들인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고유해진다. 뭐가 고유해지냐면 지성과 기억과 오감이 고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고유해지다 못해서 잠을 자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단계도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드나요? 아니에요. 누워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까지 세 마리는 그죠? 그 다음에 잠 좀 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잠이 더 들죠?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가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아, 이 부분이 아니라 다음 부분. 자, 응급체로 수면 기도가 크게 세 단계로 또 나뉩니다. 선잠을 자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잠을 자는 단계, 완전히 깊은 잠을 자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기억과 오감이 완전 찾아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만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지성과 기억과 오감 어떻게 된다면 점점 그 기능이 정지화되어간다. 근데 그 정지되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성경의 얘기 표현했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 말하면 지성과 기억과 오감 그리고 기도의 발전 단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고 의지와 기도의 발전 단계는 비례 관계가 있다. 이 포인트만 짚고서는 영혼의 성을 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성과 기억과 의지 오감이 어떻게 각 분과 특히 4분과부터 7분과까지 성령이 설명하는 기도의 상태들을 보면 어떤 게 나온지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고유의 기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고열기도부터 능기도 쉬면 이거 하늘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의 기도는 수동적 거듭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인간을 완전히 인간의 모든 활동을 거둬들이고 당신과 더 깊은 사랑의 일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불붙이는 단계인 거예요. 다만 영혼의 능력들이 잦아들기 때문에 고유의 기도라고 본 거죠. 실제로는 고유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능력들의 수면 기도입니다. 고유의 기도가 깊어지면은 영혼의 능력들, 특히 지성과 기억을 대해서 오감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거의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계는 영혼의 능력과 감각들이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에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능력들 수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성경과 그 영혼에서 스페인 원본에서 말하는 기도를 기도의 이름을 따로 지격을 하는 거예요. 오라트용대 수면이라는 스포테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지역을 한 겁니다. 제가 발명한 기도가 아니고요. 최민수님이 번역한 그 영혼에서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스토어에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녀 대사는 저희 시대의 창립자이고 저희들에게는 그 영적인 스승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성녀 대례사와 십자가 성면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그 재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어들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용어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단계 이 능력의 수면기도를 이 용어로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번역하는 분들마다 다 각자의 자기의 용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의지가 하느님께 매료돼서 즐거움을 누리고 상당히 큰 고의를 맛보는 가운데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다른 두 능력, 즉 지성과 기억은 현실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에는 방치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영혼의 능력들이 좀 더 깊이 잠에 빠진 이 상태에서는 영혼의 능력들이 이전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반면에 사랑의 그 주 기능인 의지는 더욱더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영혼의 능력들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는 단계에서는 그 정도가 더 희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5분밤부터 7분밤입니다. 4분밤에서 소위 말하면 그 심리적인 기도의 초입이 되는 주요 기도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좀 특이한 기도 이름들이 있죠. 그것은 다 4분밤에 시작합니다. 수동적 거듭기도, 고유의 기도, 능력기도, 수면기도가 다 4분밤에 시작하고 5분방부터 7분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빌의 기도라고 해요. 하빌의 기도인데 이 하빌의 기도도 자 하느님과 인간이 얼마나 일치한가 그 일치의 밀도에 따라서 단순한 하빌이 있고 충만한 하빌이 있고 연모적 하빌이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 그러니까 5분방은 단순한 하빌, 6분방은 충만한 하빌, 7분방은 연모적 하빌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 육분방과 칠분방을 독특한 그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약혼과 결혼이라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두 사람과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우정을 맺고 사랑을 하고 사랑이 깊어지면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모든 면에서 일치해요. 그 비유가 성녀가 인간이 하느님과 일체하는 그 과정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남녀의 어떤 일체라는 그 과정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깊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만 같은 경우에는 약혼하기 전에 뭐 하죠? 여기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했죠. 약혼하기 전에 뭐 하죠? 맞선거죠, 맞선. 그렇죠? 그래서 옥만은 맞선을 보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군만이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인간적인 언어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죠. 네. 뭐 여기서 추행들하고 저만 결혼 안 했죠.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어떤 여정도 조금만 제가 팁을 드리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오분방입니다. 오분방은 단순한 합일이라고요. 이 단순한 합일은 오분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영혼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과의 합의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비 현상은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 들어간 영혼이 하나님과의 합의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환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두 남녀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만면에서 이제 그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현존으로 인해서 정말 깊은 기운을 맛보게 되죠. 뭐 어떻습니까? 다른 게 다 마비가 되나 생각도 안 나고 그런가요? 저는 뭐 이 사제라 얘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결혼해서 다 그 다 소시적인 어떤 이런 그 로맨틱한 시절을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아 거치지 않고 쳤어요. 거쳤어요. 그쵸?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렇죠? 네. 얘기하기가 좀 남자스러워서 이제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제가 얘기 한마디 하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환희 때문에 다른 게 다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계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보다 깊이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파스카 신비를 몸소 살아내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영혼의 성 오공방 2장 전체를 하려는 것 앞에 누에고치와 나베의 비유를 넣어서 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누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만드는 자신의 죽을 집 고치라고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에가 자신의 죽을 집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해요. 오공방 2장 6절입니다. 자의 신과 자신의 뜻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행과 기도와 극기와 순종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온갖 선행을 하면서 이 자는 고치를 뜹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오공방 2장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분방부터는 이제 인간이 하는 일과 완전히 일치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성경은 일치의 방식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일치의 방식은 신비적인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신비적인 하느님. 이거는 신비적인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일과 일치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의지적인 합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지적 합의. 그런데 이 신비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그의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주님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신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해서 의지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성녀 대리사 자신도 늘 원했고 혼신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복음서에서 주님이 권고하신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합의를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십계명을 두 개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성과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 내 안에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일한 사랑의 방식이 이웃에게 투사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정말 이기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너그럽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자, 의지적인 합의에 있어서 관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치시키는 건데 그 결론은 뭐냐? 이웃사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만 잘해도 오분방에 바로 갈 수 있다고 성전은 이야기합니다. 오분방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분방에서 상담을 한 7, 8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구절절 얘기해요. 예컨대 5분방 3장 11절에서 이런 말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필요하다면 남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굶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합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영성성하냐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심적인 은총 못 받아도 좋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고 그 포인트로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해도 적어도 7분방 후에 몇 분방을 발음할 수 있다? 5분방까지 발음할 수 있다 그래요. 심리적인 합의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청하기도 어렵고 하는 게 평소에 자주 주시는 은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장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만을 주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지적인 합의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한 만큼 도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영혼의 성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분간까지는 우리가 이웃사람만 잘해도 도달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라도 좀 놓고 가시고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너그럽게 대해주시고요. 그 험담보다는 정말 남을 칭찬하는 말 자주 해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시고 이런 거만 잘해도 5분방은 아니고 4.5분방 그렇겠죠. 제 얘기하는 성경은 영혼의 성경을 대놓고 얘기하세요. 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8단계인 자 6분방이에요. 6분방은 충만한 합의를 보입니다. 자, 이 6분방이 사실은 영혼의 삶에서 분량이 제일 많고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6분방 보면 한 90페이지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체험하기가 어려운 뭐 영의 비상, 뭐 탄원, 뭐 심장 뛰는 엄청 희한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막 몸이 공중에 붕뜨는 뭐 비롯해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컨대 육군방에 속하는 신비현상 중에 프란스코 성인이 받은 오상의 은혜죠. 이것도 육군방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육군방은 특징이 뭐냐? 신기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들었던 신기현상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신기현상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뭐 중세 때 그런 것들도 있었대요. 밥 안 먹고도 몇 년씩 사는 거. 잠 안 자고 사는 거. 한 사람이 미친 나머지 잠도 안 잤대요. 그리고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식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도 하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시체에서 향이 나기도 했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신비현상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신비현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가. 이것도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애하는 시로 한번 돌아갑시다. 연애하다가 저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요. 상사병에 걸리겠죠? 상사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려보셨나요? 걸려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사병 걸리면 잠이 안 오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얘기하는 게 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그쵸? 이게 환청. 그쵸? 그리고 또 뭐 지나가는 사람이 딱 그 사람 같아요. 환신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상상병에 관하면 모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 상상병에 관하면 이게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자꾸 보이고 이런 거, 환청, 환신 뭐 이런 겁니다. 사랑에 미친 나머지. 하느님 사랑에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느님이 헛거헛거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목소리도 자꾸 들리고 뭐 이런 거. 예수님 목소리 들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정말 그분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육군방에서 나오는 신비현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하느님 사랑에 미친 나머지 자꾸 그분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육군방에서 말하는 신비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애처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죠? 가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잠깐 나를 보여줘요. 현실화 그러죠.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속삭임을 잠깐 들려줘요. 환청이에요. 그렇죠? 또 그냥 신비적인 터치라고 하는데요. 그 뭐라고 하냐니까 또게 미스티카라고 하는 스페인어 그렇게 하는데 영혼의 창에도 가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볼을 도둑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 느끼었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비적인 터치인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다 못해 미치기 직전인 영혼에게 찾아가서 가끔 당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를 위로해주기도 해서 터치해주기도 하고 이게 다 육군방에서 나오는 신비적인 현상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 육군방의 내용을 보십시오. 수십 페이지가 그냥 한 20, 30분 만에 다 읽힌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용어들만 어렵지 내용도 그거예요. 사랑에 미친 사람이 자꾸 이상한 헛걸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간적인 육군방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죠? 7군방까지 가셨죠. 7군방 한번 봅시다. 7군방에서 이 1군방부터 7군방까지 여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신비현상이 일어나는 게 6군방이에요. 6군방은 그래서 사랑이 미치다 못해서 죽어가는 단계인데 그 죽어가는
그 단계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성녀는 마치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를 걸어두고 거기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랑이 미친 나머지 죽어가는 단계다. 그리고 십자가 성녀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정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영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의 수동적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정화의 단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지막 인간이 하늘과 일치하기 바로 전에 그 겪게 되는 가장 내밀한 정화의 단계인데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옥의 고통에 준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육궁밤에서 겪게 되는 사랑의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해요. 그게 육궁밤이 그렇고 자, 칠궁밤은 어떤가? 칠궁밤은 자, 인간과 하느님이 완전히 일치하는 단계입니다. 두 남녀가 완전히 결혼해서 합방을 하면 어떻죠? 사랑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가 미치지가 않아요. 완전히 충만하고 그리고 기쁘죠.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뭐가 안 나타나요. 이미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비적인 현상은 많이 잦아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칠궁밤 변모적인 합의라는 영적 결혼 단계에서는 신비적인 현상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태를 지배하는 어떤 느낌은 뭐냐? 평화와 고요, 충만함, 기쁨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신비적인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 신비적인 현상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인간 예수님에 대한 체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체험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핵심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되 그 하느님을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이자 동시에 성자이고 성령이로서의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때 영혼은 분명히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5, 6, 7궁방에 대해서는 어떤 구구절절히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 대사 역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이 일체한 이 여정은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완전히 일체한 이 여정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은 두 남녀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고 보다 존재론적인 보다 깊은 차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성녀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일치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사랑이 깊어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한 합일, 충만한 합일, 명모적 합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이전 단계는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이 깊어가는 그만큼 머리가 멍청해져 간다. 그래서 그 단계로 뭐예요? 수동적 거듭기도, 그 다음에 고유의기도, 그리고 수명이다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내용은 바로 이 능력이 정지되고 한쪽에는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사랑으로 함몰되어가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짧게나마 성녀가 영내성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 기도부터 최고 신비 기도의 일까지 천상을 향한 기도 여정의 확실한 길을 뚫은 분. 그래서 교회 박사이자 기도의 스승이라고 부천하면서 성교회가 친히 보존한 성례 대사가 전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수많은 신흥 영성 운동과 정체불명의 혼합된 기도 방법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태에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인지 그 확실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례 대사의 자서전 그리고 완벽이 되는 영혼의 성과 같은 주옥 같은 영성 서적들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몸소
기도에 올인했고 그 방법으로 천상을 향한 길을 뚫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안내자이자 영혼의 버스로서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성령 대사를 바로 그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